구독 구독 좋아요 써요. 알람 설정은 물론이고요. 더블로 좋아 구독이에요. 호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물론이고요. (웃음) 새롭지요. 이제 새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서 새 자리를 이렇게 잡고 이제 모시니까 아 고춘자가 참 열심히 살았다. 진짜 앞만 보고 살았구나. 열심히 달래왔는 나의 자족 흔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스쳐가는 오늘 그런 기운 같아. 할아버지 세수 싹 할까 깨끗하죠? 아, 시원하죠? 편안하게 제자하고 같이 도와주셔요. 불쌍한 사람도 많이 살려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힘도 잘해주세요. 혼자 이 어른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여기 계시는 어른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힘든 건 아니에요. 힘든다 하면 안 돼. 네,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. 이렇게 해야 되는 게. 그죠? 도와주시는 그게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신을 모시고 한다는 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해, 나는. 와, 우리 강아지들 오늘 많네. 먹. 와, 우리 강아지들 오늘 엄청 많네. 옛날에는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었냐? 옛날에는 지금 이 약이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나무 떼잖아. 나무 나무 떼면 그 재 있잖아. 재 그 재를 가지고 벼 있지 벼집 벼집을 뚫뚫 말아가지고 그걸로 닦은 거야. 다 이제 그래서 니들 이제 재 약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닦는 게. 이거는 닦아가지고 18K가 되면 안 돼. 그럭 색깔이 14K로 나와야 돼. 정성껏 이게 바로 공급 닦는 거야. 이걸 닦으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생각. 앞으로 어떻게 하러 간다는 결단식. 이러고 다 되잖아. 잘 닦으세요. 가끔 애기처럼 귀여운 면모도 보여주시고 즐겁게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러거든요. 그거는 어머니들만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신자손들 왔을 적에 어머니로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웃게 해주고 또 그 말 속에 알고 가라고 익히고 가라고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요. 그래서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죠. 이제 제가 제기를 닦을 때 어머니께서 잠깐 오셔서가지고 어머니 바쁘시니까 잠깐 오셔서 어머니 그 우리 애동이 때 하셨던 그런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그런 좋은 재료들도 없었을 때
나무를 태워서 그 나무에 그 숯으로 집단을 묻혀서 다 닦으셨다 하더라고.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이 추운 겨울날 저희는 따뜻한 방에서 거실에서 장갑 끼고 했는데도 아, 막 힘들고 이랬는데 그랬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짠한 거죠. 누구요? 37년 된 거지. 애동이 때 신 받고 36년, 정확하게 36년 됐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거 봐. 이렇게 다 이렇게 됐지. 오래돼서. 이거 들고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고, 좋아도 많이 했을 거고. 모든 나의 인생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야. 내 손수 이렇게 닦으면서 이게 나의 최고의 보람이지 뭐. 다 깨끗하다. 깨끗하다. 이제 명월 걸 오면 뭐 명월이나 걸고. 상쾌해요. 고춘자라는 인생은 없잖아. 무당 고춘자지. 그냥 고춘자라는 인생은 없었어요. 처음에 신을 받고 한 3, 4년은 정말 태백산을 안방으로 생각했어요. 정말 나의 안방이고 내 침실이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울면서 그 천재당을 장군바위까지 올라가고 밤중에 그때 시절에는 후라시가 없었어요. 그냥 오솔길을 거기를 올라가면서 나 혼자만이 어떤 날은 무서워서도 울었고 어떤 날은 너무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으면서도 울었고 또 어떤 날은 행복해서도 울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4시 5시 되면 내려와서 아이들을 내가 밥을 내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내려오면서 또 울고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, 3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. 그때가 애동이 시절이 제일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거야. 그때가. 그러니까 최고 힘들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. 어머나. 아이고야, 이게 봐라, 글씨가. 어때요? 예. 저는 요게. 약 2년 전 감사하게도 선생님께 팥과 오색씨를 받았던 입니다. 지금 저는 부산의 신규 공무원이 되어 작은 한 주민센터에서 덕분에 일하고 있습니다. 그때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손뻗어 놓고 해주셨던 선생님의 빛은 제가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서 깜빡이며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. 저는 첫 월급으로 대자암에 쌀 10kg를 보내는 상상을 했었는데 고시이카리로요. 제 손으로 그걸 이룰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자랑스럽다고요. 고춘자 선생님, 대자암 선생님들 모두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
든든히 잘 챙겨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사랑해. 힘 얻어서 열심히 다 할게. 건강해라. 훌륭한 공무원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, 알았지? 이거는 몇백억짜리 선물보다 좋은 거야. 고맙다. 어머나, 어머나. 이 뭐 솜씨가 보통이 넘어. 고마워. 항상 내가 볼 수 있게끔 붙여놓게. 신중년이오다 동지딸 조아룬 날 세타전을 마련하고 세하방천왕의 문열 저에게 그때 그 시절이 아니든 동방문이 열리시고 남방문이 열리시고 서방문이 열리시고 북방문이 열리시고 중방문이 열릴 적에 팔목 기둥에 조미가 묻고 주주 도래는 땀인 동방에 청계 선왕님 청계문을 열어놓고 청계 동자를 제가 짐소리를 못 내본 게 한 20년이 넘었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해. 저건 무당네 집에서 내 두드린다, 방울소리가 난다, 짐소리가 난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것 또한 이 어른들한테 내가 욕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손바닥으로 빌면서 그렇게 하던 전만식이 오늘 내가 징을 들고 저 마당 내가 앞에 정문에서부터 빌어서 들어왔잖아요. 동서남북에 하늘신 땅신을 다 알려가 문을 열고 와서 또 건립에서 내가 또 건립선왕 문을 열어가지고 또 빌고 또 안에 주방에 이제 성주조왕까지 내가 다 빌고 이제 법당에 들어와서 전원식을 했는데 이거는 일명 우리가 말하면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띵동하고 대문에 우리가 인터폰을 눌러야 대문을 열어주잖아. 그럼 대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손님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. 그와 똑같은 거야. 신은 마당에서부터 빌어서 이 도당 어른들하고 합의를 다 받아서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터주를 깔고 있는 집 이 쉽게 말하면 수호신 이제 전부 다 수호신들한테 알려서 전안에 점안식이 끝나는 거야. 그래서 오늘 조만식을 이제 이렇게 하고 참으로 아 고춘자 너 대견하다. 너 참 기특하다.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. 아, 내가 우리 어른들을
편안하게 모시게 해드릴 수 있었구나. 그러니까 대견한 거지. 안에 있다고 왕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다고 왕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밖으로 왕래하고 밖에서는 안으로 왕래하고 한다. 네. 걱정하지 마라. 그러니 오냐 오늘은 정말 좋네. 참말로 좋구나 내 상자야. 참말로 좋구나 내 제자야. 어느 날에는 봄은 가짱고 어느 날에는 보면 기특하고 어느 날에는 보면 태견하고 치도 불쌍하고 내 제자도 불쌍하고 부모 형제가 있으면 무엇하노 치도네 살처럼 저럼 뛰서 내비리는 고통도 많이 받았던 상자인데 우리 제자는 안 먹고 안 입고 사는 집마다 다 주고 나와야 되고 오냐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울지 않게 해주마 마냥 우리 제자 강한 줄 알지만 안 그렇다 이놈들아 니엠이 안 그렇다 없이 운다 없이 많이 힘들었겠다. 가장이잖아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들들 키우시면서 이거 말고도 그냥 일상 뭐 옛날에 무당 되시기 전에도 세탁소를 운영하셨잖아요, 어머님이. 그때부터도 고생이라는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그런 길을 다 걸어오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거지. 그 우르는 모습에서 그 망감이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. 그동안 걸어오셨던 길이 스쳐 지나가신 것 같아요. 그리 많이 온 신딸 중에 안 우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. 저희들이 이끌고 가시려는 그 어머니 그 무거운 짐이 어느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 없이 다 느꼈을 거예요. 신딸 떠나서 정말 친딸들처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. 딸들이지만 그 딸들 앞에서도 강하게 보이시려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. 내가 제자들 앞에 운 게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. 잘 안 울어요. 왜냐하면 엄마라는 그 타이틀은 강한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내 신조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네들 앞에서도 눈물을 안 보여봤어요. 그 전에부터. 내 첫째 신명에서 많이 울렸었어요. 할머니가 신의 매질이 너무 많았으니까 나한테. 그리고 또 내 혼자 그 어느 누구의 그거 없이 혼자 외길생으로 걸어오니까 이제 신에서 많이 울리고 이제 즐거워서도 울었고 뭐 이렇게 울리셨겠지. 근데 제자 앞에서는 내가 될 수 있으면 눈물을 안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애들 앞에서 이제 내가 엄마가 나도 여자잖아. 그리고 나도 신을 떠나서 한 아이들이 엄마다 보니까 별 수 없는 여잔가 봐. 그러니까 하염없이 오늘은 눈물이 나더라고. 강제로도 많이 참았고 많이 참고 고고 울은 거야. 그냥 만약에 오늘 나 혼자 점만식을 했다면은 아마 굉장히 했을 것 같아. 딱 끝나니까 각오가 딱 생겨. 내가 또 한 번 주먹을 쥐어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심. 손 좀 잡아줬으면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분들 다 잡고 갈 거야. 다 보답을 거야.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거야.
그리고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오늘 울었지만 내일은 웃는 엄마로 나타날 거예요.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애기들아. 엄마가 울었다 해서 허물어진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강하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거. 아,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늘 점안식 겸 이렇게 이사 와서 하셨는데 너무 행복하게 이 집에서 뭐 마음 편하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건강하게 우리 곁에 오래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정말 사랑한다.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.